전후 있을 때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. 신규는 늘었지만 그게 회사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. 가맹점 쪽에 유리한 조건을 많이 추가했지요.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지요. 한미당의 사원 중에 하나가 상생 아닙니까? 한 부사장은 제 뜻을 잘 따라줬던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?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? 한 부사장을 끌어내리자 그 말씀이십니까?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책임을 지자면 아 그게 어찌 한 부사장만의 책임이겠습니까? 아 희생을 최소화하는 걸로 봉합을 합시다. 회장님이 한 부사장을 끌어안고 가시면은 회장님도 위태로워지고 그건 결국 한미당 위기를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젊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기회는 계속 있는 거고요. 아, 진열 똑바로 해놓고. 네. 그게 사실이에요, 형수님? 그렇게 지충 자신다더니 결국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는겨?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, 아버님. 그러면 그런 말이 왜 나오냐? 아,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거요? 아버님. 그런 말씀 마세요, 아버님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매니저. 아, 청소 마무리 안 하고 뭐해요? 아, 예. 자, 마무리할게요, 예. 진구야. 어, 형. 형수 병문안 왔으면 그냥 들어오지 왜? 병문안은 좀 이따 하고 형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. 뭔데? 내가 성질이 급해서 단도 직입적으로 물을게. 사돈하고 진수형 동일 인물이야? 아버지한테 들었냐? 맞아? 정말이야? 사돈님이 진수 오빠라고요? 그려 사돈 총각이 너희 오래비여. 뭐 그랬구나. 뭐 어쩐지 어쩐지 아버님이 사돈댁을 대하시는 게 영 이상하시더라고요. 말도 안 돼.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할머니. 너희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겨. 한 집안 식구리 숨길 수는 없는 일이다 싶어갖고 말이야. 아, 그럼요. 저희도 알아야죠. 아, 그럼 아버지가 지금 한민혁을 서진수로 바꾸겠다 그러고 계신 거야? 지금은 기다려보겠다고 하시더라. 기다리긴 뭘 기다려. 그냥 그렇게 살게 두는 거지. 넌 그러길 바라냐? 어차피 돌아올 사람 아니라고 봐나. 한미당 아들인데 그걸 박차고 서진수로 돌아오겠어? 아, 형 같으면 그러겠냐고. 한미당 아들 자리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. 그럼 뭐 때문에? 형은 우리 식구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야.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진수가 기억이 돌아오면 집을 찾아올 테니까 집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야. 돌아오면 그땐 어떡해? 큰오빠랑 새언니는? 아, 뭘 어떡하긴 뭘 어떡해. 결혼까지 한 부부인데 지금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. 새언니 오빠잖아. 그럼 새언니하고 사돈이면 무슨 사이가 되는데? 그건 그렇네요. 오빠가 하루아침에 아주버님이 되는 거잖아요. 아이고, 뭘로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. 다 같이 한 식구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. 아유, 그건 그렇지 않아요, 할머니. 한민혁이라는 사람이 서진수가 되면 그 한민혁이라는 것 이름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맞아. 아, 사돈님은 서진수보다 한민혁이 훨씬 더 멋있는데. 아이고, 네 아버지 듣는 데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우리 사돈님은 지금 서진수라서 불행할까 행복할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. 부르셨어요 아버지? 앉아라.